제주 4.3 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 정부는 4.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4.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4.3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4.3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오를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.